오늘의 주제는 소음순 성형입니다. 쇼타클림 지금부터 시작합니다. 소음순 성형이란 무엇인가요? 비정상적으로 커지고 늘어난 소음순의 모양을 정상적인 범위로 줄여주는 수술을 말합니다. 소음순 성형은 어떨 때 필요한가요? 소음순 비대칭, 소음순 비대로 인한 불편한 경우 수술을 하게 됩니다. 클림 산부인과의 특별한 노하우가 있다는데요. 그것 좀 알려주세요. 급비이지만 알려드리겠습니다. 우선은 레이저로 절개를 하게 됩니다. 붓기라든지 통증 이런 것들이 심하지 않고 빨리 회복을 하게 됩니다. 또 원장님들이 우리 너무 친절하기 때문에 편하게 상담받고 사후 관리까지 철저하게 진행이 됩니다. 수술 후에는 어떤 효과를 볼 수 있을까요? 잦은 지렴의 예방과 타이트한 옷을 입을 때 불편함이 해소되실 수 있습니다. 수술 후 부작용이 있나요? 소변이 튀는 듯한 느낌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. 그거 외에는 부작용이 적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.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 영상에 좋아요와 구독하기, 알림 설정을 지금 바로 눌러주세요. 감사합니다.